Hi, 숨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너무 즐겁고 너무 반갑고요. 제가 빨리 새 음반을 들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동안 중국 공연 활동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영화도 단편까지 포함해서 세 편이나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너무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곡은요. 신나는 여름 하우스 스윙 탑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멜로디와 가사가 인상적이고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차이기 전에 미리 차놓고 후회하는 내용의 가사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전날 죽은 신부로 나오는데요. 결혼에 한이 맺혀서 자신의 흉가를 들리는 남자들을 볼 때마다 강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재미있는 컨셉의 뮤직비디오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빅토리 V고요. 이제 여자가 용감하게 남자한테 과감한 말을 하고 나 정말 용감하지? 하면서 약간 빅토리의 V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011년도에요. 파란만장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캐스팅을 하셨고 제가 단번에 달려가서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외 영화제에서 너무나 좋은 결과도 얻게 돼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되게 고마우셨나 봐요. 오히려 제가 너무 고마운 입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부탁드렸을 때 저는 당연히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세계적인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마침 여름이고 해서 제가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유령인지 모르는 공주병 걸린 유령 어떠냐, 흉가에 있는 감독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바로 다음날 시나리오와 완벽한 콘티를 주시면서 정말로 한치의 공심도 없이 너무나 아이디어 회의부터 너무나 척척 다 호흡이 맞아 떨어졌고요. 덕분에 항상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 하루 밤새면 그 다음날부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3일 밤을 새고 4일 오전이 돼서 촬영이 끝났는데요. 정말 다들 너무 즐거워하면서 끝났어요. 거의 뭐 너무나 스태프들도 다들 영화 쪽 스태프들이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다 처음 해보는 스태프들이었는데 영화 자체도 약간 단편 영화처럼 재미있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척척 호흡이 맞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 시나리오 때문에 그런지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안 피곤했던 촬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은 안 하고요. 평소에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박물관 가는 거랑 전시회 가는 거랑 그리고 이상한 책 보는 거 있죠. 뭐 특이한 물건을 찍어놓은 사진집이라든지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미있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뭐 음악을 듣거나 길 가면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보게 되면 저거 한번 무대에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제가 재미있어 해야 팬분들도 되게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재미있는 거를 캐치해서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5년 전에 빅뱅이었거든요. 근데 빅뱅이 워낙에 지금 친구가 돼서 정말 너무 기분 좋고요. 2NE1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비스트 굉장히 능력이었고 있고요. 양효섭 씨의 보이스가 너무 좋아서 비스트라는 그룹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카페인이라는 노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피니티도 좋고요.
너무 많은데요. 정말 좋아하는 후배들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빨리 하시는 거? 굉장히 반응을 SNS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너무나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팬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로 되게 놀랍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외 팬들의 응원 소리에 한마디를 들을 때 굉장히 기뻐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제가 항상 한국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 무거운 역할이에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맨틱 코미디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 좋은 드라마가 들어오면 꼭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글쎄요. 그냥 되게 잘 자고요. 되게 낙천적이고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팩 되게 열심히 하고요. 몸에 좋은 거는 특별히 먹진 않는데 그냥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한테.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해요. 네, 그래서 쉴 때도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꼭 헬스장 가서 PT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피드를 통해서 해외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신곡 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드라마 버전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지만 또 댄스 버전 뮤직비디오도 나오거든요. 그 댄스 버전 뮤직비디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저 이정현 영문 예명은 에이바입니다. 에이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스피 최고!